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스의 종목카테코네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대 증시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급락 장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기분 좋은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발 매수세에 따른 기관들의 투자가 엿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연휴 동안은 좀 걱정 내려놓으시고 푹 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 저희와 함께 짜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테과 함께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15분 동안만 진행되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오늘 핫한 불금을 제가 같이 보내드릴 저는 스타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 하단에 QR코드 나올 겁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와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정보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화로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허기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드디어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테마 장세가 다시 복귀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처럼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이 테마 장세 계속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견인해줄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순환매 테마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코스피가 2400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400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100선까지 떨어지면서 좀 하락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00선을 견고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수는 상단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뤄주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까? 어떤 테마에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역시나 제 방송에서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뭐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뭐 보안 관련주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대장주의 모습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암학회라든지 바이오학회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감산효과로 이제 회복, 반도체의 회복 기대감이 역시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좀 종목을 발굴하시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을 들고 와주셨는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15분 종목 진단에서 그 고민 함께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으쓱으쓱 어피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이고요. 매수가가 86,800원입니다. 비중이 30% 있으시고요. 이거 유망주라고 추천받아서 샀었는데 반등 한번 없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기만 하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세비캠 얼마 전까지도 참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참 많이 받았다죠? 네, 맞습니다.
자, 뭐 세비켐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대장 주였고요. 뭐 2차전지 관련주로도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등을 보여줬을 때 이 종목이 많이 갔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이 종목을 그냥 그 말을 믿고 무조건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관련주들이 얼만큼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을 때 이 종목이 얼만큼 갔냐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나 뭐 다른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직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세비켐은 바로 꺾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가 86,800원대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저점마저 깨주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이 공모하거나 상장했을 당시에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만 5천원대에서 약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 구간이 견고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소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세비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SY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지타님께서 보내주신 SY 종목이고요. 4,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있으십니다. 아, 수익 중이십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더 들고 있을까요? 빨리 팔고 싶긴 한데 이렇게 왔는데 SY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S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로 묶여 있고 재료가 굉장히 풍부한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옴시티나 뭐 화장품 시장까지 뭐 진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식을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해도 되는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상승했을 당시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면 이런 상승 추세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의 흐름이 견고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어디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수익 구간을 실현을 해야 될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상승 추세선이 캔들에 맞닿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고 다음 구간으로서는 지지선 부근인 5,700원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홀딩하면서 여전히 수익 실현을 하시되 역시나 어느 정도는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SY 종목 정말 많은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해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홀딩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마도님께서 보내주신 삼부토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3,9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있으십니다. 손실 중이십니다. 이게 정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3부 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재무가 굉장히 약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줬을 만큼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뭐 거의 55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까지 더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올라간 종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하락했는데 특별한 이슈나 뭐 재료나 악재가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뭐 관련주들이 굉장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하락을 보여줬던 이 모습에는 다시 말하면 뉴스나 언론에서 따로 보도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좀 외면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뭐 원희룡 장관이 다시 방문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을 펀더멘털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급등을 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내가 본전에서 탈출하는 이런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좋다. 재료적인 걸로 봤을 때나 뭐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역시나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락이 나오는 징조는 이 차트의 패턴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헤드앤숄더 패턴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가 2,981원, 3,000원 가격대를 이탈해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래 가격대인 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3,000원대 이탈해 주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해주면서 내 본전가까지 왔을 때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부토건 종목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더 다양한 종목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까지 가져가시면서 저희와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이외에도 전화상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그곳에서 더 간단하게 더 빨리 종목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14,700원에 10% 비중 있으시네요. 이거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왔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 속에서 정말 많은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또 떨어지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종목들, 중국인 관련주나 롯데 관광개발 이런 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역시나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보통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셨을 때도 역시나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뉴스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역시나 지금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 뉴스를 보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차트 패턴이나 이런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보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게 손실을 보지 않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차트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헤드앤숄더 패턴, 봉우리 3개를 그려주고 있고 이 넥라인을 이탈해줬을 때 주가가 역시나 흘러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지지선 부근인 10,000원대까지 내려가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00원선 이탈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9,200원선까지도 내려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10% 정도면은 뭐 큰 비중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외국인들도 점점 관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0,000원대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주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2배 정도 늘려서 평단가를 높이시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왔을 때 탈출을 시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량까지 좀 받쳐주면서 13,800원 부근 매수가 부근에서 이탈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15,000원 부근까지도 1차 목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 이후에 내 본절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흥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A프로젠 한번 해보겠습니다. 1,6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왔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요즘에 많이 오는가 했더니 또 오랜만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바이오 관련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대장주로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이슈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말 이 쌍두마차가 주가를 좀 견인해주는 주가의 탄력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많은 바이오 섹터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주가가 쭉쭉 흘러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재료 하나나 뭐 임상실험 또는 뭐 암학회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 급등 현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지금 가격대에서는 본절가 이상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종목, 특히 A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대가 본절가 이상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반된 강한 상승세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부근인 3,000원 부근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A프로젠 종목 3,0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시사를 하시면서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입니다. 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꽤 되시네요. 30% 있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이렌시스가 네. 오늘 종가가 4,605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종목일수록 하락도 급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내려오는 칼날을 잡으셨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주가가 내려올 때 함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자, 매수를 하실 때는 이 주가가 내려갈 때가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담 시간 15분 코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QR톡방 늘 열어둘 테니까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카메라를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전에 이랜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좀 핵심 종목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담 코너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로 한번 저희 천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외쳐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은 제발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이 요새 너무 안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노란톡방에 연휴에 손실을 입고 좀 푹 쉬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제발 좀 돌아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천개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개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윤재 아나운서가 사실 이렇게 끼를 부리시는 분이 아닌데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애교까지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내 계좌도 좀 울고 있다 이래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실패, 지금의 손실은 또 내 좋은 경험, 양분으로 쌓아서 얼마든지 내 계좌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기로서 제가 천국의 계단 기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10분 동안 좀 집중해 보시면서 천국의 기법이 과연 어떻게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새 시장 상황이 참 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본인에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텐션을 한번 끌어보고자 제가 좀 오바를 했는데 천개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개기법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천개기법의 포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천개기법은 어떤 메커니즘, 어떤 원리로 이 작용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천개기법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세력입니다. 자, 세력들은요, 이 지수가 내려가든 어쨌든 이상 급등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는 게 이 지독한 게 바로 세력 아니겠습니까? 에이. 이 지독한 세력 때문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정말 편하게 만들어드린 기법이 바로 천개 기법이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트와 이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개 기법 포착 조건이 있는데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력들은요, 좀 지금 시장에서 외면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알게 모르게 매수를 해요. 특히 긴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띄우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데 그 급등의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조금 더 방송 지켜보시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 첫 번째는요. 이 거래일 전 대비 상승, 다시 말하면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한다라는 거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조건 세 번째는 제가 이따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 천개 기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만약에 이 천개 기법을 받았을 때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 차트예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좀 예전에 살 걸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사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쉬움 굉장히 많은 종목이겠죠. 하지만 천국의 계단 기법을 여러분들이 일찍 만나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수익률, 엄청난 상승률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개 기법을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네. 내 HTS에 적용시켰을 때 이 기둥 하나가 뜬금없이 딱 떠줄 거예요. 자,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갑자기 며칠 내에 이 차트를 보는 눈이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생기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천개 기법을 받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한눈에 세력들이 매집했다라는 이 흔적을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개 기법 받아 가시는 분들은 이 포착, 이 기둥을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 떠준 이후에 이 캔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천국의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단마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단은 이 계단을 이탈해 줬을 때는 일반적으로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못해서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절은 50%, 60%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수익은 5%, 10% 이렇게 짧게 짧게 가져가니까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우하향하는 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절 라인까지 오늘 천개 기법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거고요. 자, 이 가격대가 두 번째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 세력들이 힘을 응축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눈을 떼지 말고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매수 타이밍은 천개 기둥이 떠졌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를 해줬을 때 네. 우리는 이 종목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계단 돌파해준 이 가격대에서 76만 4천 원까지 무려 9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뉴스에 사서 물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세력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천개 기법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만나 가셨으면 네. 좋겠고요. 이번엔 포스코 DX예요. 자,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패턴이 바로 이 천개 기둥 하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천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세 개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상승률 또한 훨씬 더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 줬고요. 역시나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기다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5,000원 부근에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45,400원까지 무려 3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 천개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주들을 매집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오늘 노란톡방을 통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보는 기법들은 정말 많은데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기둥 하나 그리고 계단의 세 개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중에 천개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미지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 노란톡방에서 사실 수익 챙겨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천개 기법이 언제 떴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역시나 순환매 테마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튀어 올라서 갑자기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천개 기법을 통해서 이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들을 속속들이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방송을 저랑 같이 많이 네. 진행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순환매 테마에서
많은 종목들을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초전도 차례라든지 뭐 맥신 관련주, 양자 컴퓨터, 안테나 관련주 정말 많은 종목들을 이 천개 기법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그쵸. 오늘도 역시나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천개 기법으로 포착을 했고 네. 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미지스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요. 터치스크린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핸드폰 업체에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계 최초 촉각 원천 기술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뭐 국내 최초 땡땡 개발, 그리고 뭐 세계 최초 땡땡 개발 네.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역시나 세계 최초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보통 세력들이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오랜 횡보 기간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기간 이때 알게 모르게 매집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윗골이 달린 긴 캔들 거기에 거래량까지 실려준다라고 한다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매직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캔들들이 여러 개가 나와주게 됐고 첫 번째 계단이 한번 나와졌어요. 매직봉이 나와졌고 약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네. 이 구간이 분명히 포착이 됐고 다시 한번 1000개 기둥이 나와졌다라는 거죠. 121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네. 제가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원칙적인 개념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 저점을 이탈해주지 않았다면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2195원 이탈해주지 않았고 네. 주가가 점점 상승적인 탄력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58%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작전주라든지 네. 세력주라는 건 이 지수와 별개로 내가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천개 기법을 만나 가신다면 나도 저점에 매수해서 세력들과 함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내용들 알려주시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주 제약 종목들 상당히 강했습니다. 대화제약도 오늘 7%로 결국에 종가를 마감을 했었는데 10% 살짝 안 되게 오늘 고점 터치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도 함께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옥석 가려내시는 그런 시야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옥석을 가려내는 눈, 천개 기법으로 포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제약은요, 주요 제품이 뭐 세파메틸청, 후르스판정, 마그네정 등 감염질환, 소염 진통제 등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과 어떤 원리로 이 병이 치료되는지 네.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R&D 투자로 신약 바이오 합성 연구가 진행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당국 품목 허가 신청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내 최초보다는 세계 최초라는 재료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일수록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흔적들이 차트에 다 녹아져 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화제약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옆으로 긴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내가 세력들이 매집을 했을 때 좀 티가 날 수 있다란 그쵸.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다시 말하면 저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역시나 이런 매집봉이 세력들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거의 다 후행성 지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선행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세력들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력주를 파악하는 눈,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력들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에서 표출이 되어졌고 이런 흔적들을 이 흔적들의 근거가 바로 이 천개 기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게 내 매수 타점과 그리고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천개 기법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120일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력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매집봉이 나와줬다라는 거. 자,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개미 그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주면서 내 본전가까지 가격이 오면 아,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세력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아서 나는 좀 더 크게 올려야지. 네. 이게 바로 이 매집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RSI 과매도 구간까지 나와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천개 기둥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네. 첫 번째 계단과 저점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면 나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 최고 상승률이 무려 90%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시청자님들이 이 2천여 개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이 기법이 바로 천개 기법이고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발굴까지 그리고 내 종목이 과연 지금 천개 기법이 떴는지 천개 기둥이 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 멋쩍은 튜브님께서 대단합니다. 보는 눈이 나는 대체 뭘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보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제약과 같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천개 기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쩍은 튜브님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서도 이 천개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천개 기법을 이제 내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천개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리뷰 타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KINX입니다. 조정 구간이 사실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최고가가 9만 1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2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조정 기간이 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기둥이 뜨고 나서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차트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8월 30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역시나 뭐 AI 관련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 종목이 눈여겨볼 종목이다 그쵸. 제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올라간 이후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종목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에 호재를 뿌리는 건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세력들의 매집 패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호재는 나중에 이런 호재가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즐기시면 된다라는 그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KINX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AI랑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AI 등 첨단 산업 투자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2분기 매출액이 12.7%, 영업이익이 12.6%, 성장 실적 모멘텀까지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다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다음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수익 실현이 났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000개 기둥이 떠졌죠.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포착을 했다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에 과감히 들어가고 첫 번째 계단 또는 저점 라인 이탈해 주게 되면 5% 정도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10가지 종목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9가지 종목이 손실이 나도 5%씩 하면 45%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종목으로 뭐 50%, 100% 이렇게 먹으면 그 네. 손실분을 모두 메꾸고도 남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세력주는 그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시나 28.34%라는 단기적인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시나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모두 울고 있고 가슴 아파할 때 천개의 기법을 만나면 나 홀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네.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유자 영역에서는 저는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물론 실현을 했겠지만 이 상승 추세선을 깨주지 않는 이상은 이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개 기법의 위력을 보여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요. 기둥이 뜬 다음 날에 바로 좀 조정 구간이 나와서 좀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천개 기법에서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본전선까지 올라오더니 지켜보니까 쭉 올라가는 모양새를 나타내주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20%의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이라는 점 방금 전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고 싶으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추천해주신 종목인데 바로 매수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적 수익률 6.93%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패턴의 전형적인 차트다. 그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 반영돼서 한번 상승을 해줬던 그런 종목, 그런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음향 관련 소프트웨어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H바이온이 최대 주주다. 네. 그리고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복제영국 근황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 노화치료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주로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재료들은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이 차트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시나 세력들의 매집 패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폭등을 해줬어요. 물론 이 천개 기둥은 이 폭등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빈살만, 뭐 왕세자라든지 뭐 그런 노화 연구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는 거고 굉장히 세력들의 매집 패턴 너무나 전형적인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죠. 상승했을 때 거래량 대비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력들은 이 종목을 아직 붙잡고 있다라는 근거고 제가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매집봉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고 한번 시세를 터뜨렸을 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나 오늘도 6.9%의 수익을 달성을 했긴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마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유자 관점에서는 강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제 입으로 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귀여운 윤재 앵커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이죠. 조금 전에 종목 상담 때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이렌시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당가를 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셨고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이 실려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상담 코너에서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1,000개 기법이 뜬 종목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좀 자기 어필을 많이 하시네요. 아, 여러분들이 속상하실까봐 또 윤재 앵커가 그쵸. 또 이렇게 힘나시라고. 힘나시라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렌시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안솔루션 제품 및 가전제품 부품 설계 제조하는 업체다. 그래서 세컨드 가전이라고 하죠. 이 특정 기능 강화, 용량, 차별화, 이 편리를 이용하는 뭐 세컨드 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로봇이 보핏이라고 하는데 그 보핏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렌시스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종목 상담을 그럼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제 계단식 상승하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보통 매수를 한다.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만 121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다시 말하면 눌림목 구간을 사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눌림목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시지만 이런 천개 기둥 이런 패턴 하나로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천개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 위에서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상방에 열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4,605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00원 부근, 이 전고점 부근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종목 상담하셨던 분들은 종목 상담하신 분은 6,000원까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하셨던 귀여운 윤재 앵커님은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지금 관심 종목에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가를 4,605원 아랫단에서 잡아보시면 더더욱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모멘텀이 들려오진 않은 종목인데 분명히 차트상에 그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반면에 소외당한 종목들이 그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내가 미리 선침해 해두는 게 가장 유리한 입장이란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고영이란 종목도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모멘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3D 측정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EMS라든지 뭐 휴대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SMT, 반도체 표면 실장 기술인 SMT 검사 장비 분야에서 무려 세계 1위라는 거. 네. 그리고 고객사가 뭐 테슬라, 지멘스 등 3,200여 개 고객사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재료들만 보고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이미 이런 재료들이나 이슈는요,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고요. 그쵸. 이미 다 선반영된 재료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개 기둥이 떠졌을 때 굉장히 강한 수익 실현 구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은 이 종목을 아직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하락을 해주고 저점마저 이탈을 해주면서 마지막 개미 털기 구간이 나와줘요. 자, 세력들 같은 경우에서는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좋지 않다란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내려줍니다. 그때 버티지 못한 개미들은 다 털려나가고 세력들은 이제 점프를 뛸 준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개미들이 털려나갔기 때문에 점프를 뛸 때 훨씬 더 높게 가볍게 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증거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 이 천개 기둥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120일 차트로 봐도 이 긴 윗골이 달린 긴 매집봉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이 천개 기둥이 나와졌고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3,490원 이하 그리고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목표가는 15,100원 부근까지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을 갖고 첫 번째 계단 이탈 시에는 손절까지 이런 계획 있는 투자를 천개 기법 하나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기법 없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결국에 제로성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과 세력들이라고 표현되는 큰 손들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좀 현명하게 이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따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영을 두 번째 종목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490원 아랫단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5,1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잠시 뒤 9시 30분이면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8월 달에 졸트 보고서를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너무 예상치보다 상이하는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은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좀 반영이 될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허기웅 멘토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시장이 시원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QR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